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 되기의 미주올입니다. 오늘은 이제 팔란티어 주식 관련해서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가 주식 목표가를 15불에서 170달러로 대폭 상향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게 기사로 진짜 여부를 확인을 해보았는데 지금 이제 기사에는 확실히 170달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5월 12일 수요일에 이제 발표가 된 것이고요. 팔란티어 기븐 뉴170 프라이스 타겟 SCT그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다른 애널리스트 지금 목표가를 보니 17달러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아마 15에서 17로 올리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상식적으로 이제 115달러에서 170달러로 올린 것은 좀 이제 애널리스트 기준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15에서 170달러로 상향한 것이 아니라 15에서 17로 상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왜 상향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팔란티어 주식 관련해서 지금 기간 물량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소폭 하락이 되었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 새로운 기관들이 계속 많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아마 떨어질수록 팔란티어 주식 아마 다른 기관들이 많이 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팔란티어 관련해서 블랙록이 71.88% 비중을 줄이면서 블랙록이 팔란티어 주식 칼더니 AMC 주식을 엄청 매수했다. 이렇게 해서 기관 투자자 물량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때가 이제 5월 10일이고요. AMC를 블랙록이 3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 AMC 매수를 고려해 본다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5월 10일이었습니다. 현재 5월 10일 AMC 주가를 잠깐 보면은 5월 10일에 이제 9.78불, 9. 후반대였고요. 9.57불, 47불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꾸준히 우상향해서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 9% 상승한 11.25불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워낙 변동성이 큰 주식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들어간다기보다는 좀더 관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인버스 제가 장 막판에 아마 지수가 말아 올려지면서 좀더이 인버스 성격들은 아마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엊그제 전고점 5월 11일 전고점을 뚫고 마지막 종가는 더 상승된 흐름으로 끝이 났고요. 오늘도 프리마켓에서 지금 현재 시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로 시장이 좋지 못하고 각종 이제 투자의 귀재들, 투자의 큰 손들이 지금 뭐빌 에크먼부터 해서 워런 버핏 등등이 주가가 더 하락할 것이라고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서 나스닥은 특히나 현재 기준에서 5%까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선물 상태는 좋지 못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FNGU SXL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이제 테크 주식을 산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가치 주로 좀더 옮겨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단 이평선 라인들 단기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추세 라인 제가 그려놓았는데 거의 근접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팔란티어도 마찬가지로 나스닥 지수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제 마이너스 6.53% 빠졌고요. 하지만 그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팔란티어는 조금 더잘 버텨준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이너스 2.86% 정도 빠져 있고요. 팔란티어 혹시라도 이 17불 대에 다가오거나 좀더더 떨어준다면 줄줍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더 이제 시티그룹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커뮤니티에 이제 별도 멤버십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팔란티어 현재 기간 보유량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86%, 어제 엊그제 기준으로는 17.8% 9%대였으니까 대략 기간 보유 물량이 1% 정도 빠졌고요. 하지만 여기 인스티튜셔널 오너스에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수량입니다. 현재 638개의 기관, 엄청나게 많은 기관에서 팔란티어 주식 매수를 지금 해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이 기관들의 보유량은 16.86%입니다. 최근에 아마 블랙록이 이제 71.88% 빠져나가고 이제 블랙록이 미국 최대의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다른 기관들도 몇몇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 지금 보시면은 이 녹색이 새로 들어온 기관입니다. 5월 10일에 대량으로 들어왔고 참고로 5월 12일
엄청나게 많은 기관들이 이제 파일링되어서 새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실적 발표 전에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JP 모건이 있습니다. JP 모건 294만 9,386주. 엄청나게 많은 수량이 들어왔고요. 여기 노던 트루 코퍼레이션에서 92만 4,000주. 그 다음 크리스 어셋 매니지먼트에서 24만 5,248주. UBS 그룹이라고 해서 미국 증권사 투자회사죠. 111만 7,740주. 그 다음 UBS 그룹 이제 뭐 풋옵션, 콜옵션 해서 지금 풋옵션 양이 200만 주, 콜옵션보다 좀더 많은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주식이 좀더 떨어질 것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만 일단은 JP모건 최근에 팔란티어 주식을 34불까지도 상향을 목표가를 상향을 했기 때문에 지금 JP모건에서 들어온 거좀더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수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294만 9,386주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아티클에서 좀더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아티클은 시티그룹에서 나온 아티클로서 170불 목표가가 적혀져 있는 것이고요. 일단 앞서서 얘기했듯이 여기 보면 골드만이 13불에서 34달러로 팔란티어 주식을 중립에서 바이로 레이팅을 바꿨고요. 최근에는 이제 다른 이제 증권사 제퍼리 파이낸셜 그룹에서 기존 목표가 40달러에서 28달러로 목표가를 하향했지만 여전히 바이 레이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기업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는 목표가를 27에서 20달러로 목표가를 하향했지만 이 하향한 기준들은 전부 다 실적이 나오기 전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하향이 되어 있고요. 아마 시장만 좋아진다면 다시 이 목표가들은 상향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 평균을 보았더니 팔란티어 목표가는 지금 38.67달러, 그리고 에버리지 레이팅은 지금 현재 홀드 상태, 그러니까 이제 매수나 매도는 아니고 중립 의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애널리스트 레코멘데이션 포 팔란티어에서 지금 현재 두 명의 애널리스트는 바이 의견, 세 명은 홀드, 네 명이 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프라이스 타겟은 20.75,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75로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팔란티어가 18.89이기 때문에 다시 떨어지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20달러대로 올라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기사 계속 읽어보면은 이제 팔란티어 지금 이제 실적에 관한 얘기인데 실적에 관한 얘기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다시피 EPS가 0.04 지금 기존에 0.034 정도 이제 EPS 예상했는데 0.404로 지금 일단 흑자 전환을 했고 지금 현금 캐시플로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팔란티어 주식 지금 현재 시장이 좋아진다면 다시 얘기해드리지만 시장이 좋아진다면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오고 기관들의 목표가 상승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각 애널리스트 레이팅인데 지금 골드만에서 보면 바이로 30불, 시티그룹 17불, 여기 보면 5월 12일 날짜로 17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테일러 레드크가 시티그룹에서 17불 목표가를 제시를 했고요. 아마 이 기사 내용이 이제 170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잘못된 기사 내용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렉스 울프 리서치 알렉스는 20불 홀드, RBC 캐피탈의 매튜는 20불 홀드, 제퍼리의 브렌트는 28불 바이 의견. 전반적으로 대충 보더라도 대략 20불이 평균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FNGU SOXL 너무 하락이 급격하게 나와서 지금 섣불리 매수하기보다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어제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시장이 좀더 살아나서 상승으로 이제 올라가기를 베팅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과 마지막에 종가에 오히려 더 밀어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우리나라의 부자들에게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SQQQ 이제 설명을 해서 이제 수익 보신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제 뭐 하시는데 SQQQ로 이때 4월 29일에 매수를 해서 현재 이제 매도를 하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지오리였습니다.